시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35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드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편 46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지내며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섬겼던 성가대원으로 쓰였던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알라못도 역시 이 찬양의 이 곡조 혹은 뭐 분위기, 형식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는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매우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가로 열고 셀라 이렇게 하고 7절에도 가로 열고 셀라 또 11절에도 이 셀라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셀라도 역시 뭐 음악 악상 기호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이렇게 1연, 2연, 3연 그래서 3절 그 다음에 7절 11절 그렇게 해서 이 앞부분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찬양의 어떤 그 곡조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어떤 분위기가 좀 변한다든지 혹은 조금 쉬었다가 한다든지 그런 의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과 11절의 말씀이 뭐 거의 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3절 하반절에 셀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역시 7절과 11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라든지 필사하는 사람이 이거 뭐 누락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예. 무엇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알라못이라는 또 의미는 이게 처녀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라노 아주 고음의 아주 맑은 예, 그런 예, 찬양의 곡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높은 소리로 가장 뭐 큰 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데 이 시편 46편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인데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뭐죠?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징조를 보게 될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계시는 이게 인간의 세계와 세상을 이 땅을 초월하여 아주 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어떤 그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 어떤 이런 개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요?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펴다.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성막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가운데 성막을 두는데 거기 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무슨 말씀을 주실 때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서 이 광야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죠? 이 만군의 여호와 또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쌍둥이였어요. 근데 복중에서부터 서로 나뉘고 싸웠어요. 형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이렇게 발꿈치를 잡다. 야곱,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 사건과 이 축복 사건으로 해서 그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형과 또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한 곳에 날이 저물고 거기 이제 그 광야에 유숙하게 돼요.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창세기 28장에 거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말씀하시네.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 땅, 이삭에게 준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거기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벳엘 베이트 엘, 베이트 집 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루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외삼촌 밧단아람으로 가고 돌아오는 그 길에 또 이제 뭐 세겜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막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창세기 35장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게.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이 자기가 쓰던 뭐 우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땅에 묻고 정결케 하고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래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또 지명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 전에 이제 야복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끊으세요. 이 환도뼈. 야곱이 가장 붙들고 놓칠 수 없었다. 그 자기 자만, 자기의 어떤 교만,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다. 항상 이 뒤꿈치를 잡고 속이면서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요. 그쵸? 어머니하고 해가지고 털 붙이고 막. 그러니까 야,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모습은 에서냐?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오히려 똑같이 뭐죠? 라반에게 열 번의 속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는 것도 안 되고 또 뭐 7년을 더하고 그래서 도합 13년을 지내면서 20년을 지내면서 그렇게 열 번의 속임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또 이 라반을 속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 뭐 주술적으로 막 이렇게 그 유전학적으로 전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과학을,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부엘세바로 돌아가라. 이런 모든 일련의 이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이 하나님은 항상 뭐가 됐죠? 피난처가 되셨다. 7절에서 11절에 계속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기서 피난처는요, 바로 산성이시고 요새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견고한 성.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 그 성이 어떻게 해요? 이매령 목사님도 설교했지만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간격이 전차, 지금의 전차가요 4차선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벽이에요. 그런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성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편히 되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잖아요. 그 성을 공격하고 그 성을 뚫고 들어갈 아무런 뭐 무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갔던 성이 이 작은 성 아이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한 2-3천명? 한 3천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싸움은 대패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천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아이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다시 보시면은 그 성이 왜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거기 임마누엘 하시매 거기 임재하고 계시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시려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창조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 창조 사역의 완성이 이 새벽, 새날에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시는 시간, 바로 새벽 시간. 홍해를 가르는 시간.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셔서 많은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시는 그 땅, 그리고 새벽에 다시 역사하시는, 새벽에 더우시는 하나님. 여리고성 마찬가지예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진영이 뭐였어요? 나팔이 있고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가 있고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저기 뭐죠, 언약궤가 있고 그 뒤로 또 군사들이 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 모든 전쟁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다시. 이 새벽은 바로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그리고 부활의 시간. 근데 이 창조와 역사와 부활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뭐죠?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일하지 못해요. 밤에 잠자야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벽의 창조와 그 새벽의 역사와 새벽의 부활을 위해서 밤새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밤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밤새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에요. 근데 밤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침대에, 우리 집에,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 호흡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게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다. 이건 여러분 에스겔 47장 그리고 계시록 22장의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요. 그 모든 것을 살아나고 그 생명수가 밖으로 흘러나가요. 흐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강 좌우에 이 열매를 맺는 열두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 그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을 소생하는 역사. 생명의 시작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서로부터, 이 거룩한 은혜 보좌로부터, 여기 나오는 생명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오늘도 생명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에서 오늘 우리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에요. 그 종교개혁, 그 핍박과 그 죽음에, 그 환란에 두려움,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이 찬송을 들고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예? 그리고 힘차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